네가 제일로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자. 나 아직 김밥 못 먹어. 왜 이제 왔어?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미안. 해외에 있었어서 몰랐어. 많이 아팠어? 유배가 아빠도 왔다. 아이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모습이라 마음이 좀 안 좋네. 이게 팬이 준다고 그걸 덥석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응? 죄송한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엄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유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네 아빠인데. 여보, 저 미안한데 잠시만. 어 그래 그래 모자끼리 할 얘기가 많겠지. 어, 아, 여보. 나 은퇴할래. 뭐? 뭐? 그게 지금 당장은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계약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 팬 내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매일 정성스럽게 팬레터 보내던 애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 죽이려고 했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줄 알아? 언제고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꼭두각시 노름하는 거 나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 태평, 태평 제발. 누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지. 아니,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래. 네, 애초에 그쪽한테 부정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해? 아니, 당신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 유백이 소속사 대표고 유백이 친아빠 후배입니다. 누나, 누나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유백이 죽다 살아나는 지 이제 겨우 이틀 됐어. 지금 이게 할 소리야? 아니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유백이 믿고 투자 끌어온 게 얼만데. 아, 저기 유백이가 네 말은 잘 듣잖아. 걔 은퇴 좀 알려줘. 걔 지금 절대 은퇴하면 안 돼. 어? 어? 유배가 걱정 마, 나 은퇴 안 해. 지금부터 아들 피고 등골이고 아주 질릴 때까지 다 빨아먹어봐. 내가 최고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줄 테니까 대신 이딴 김밥 따위 싸들고 오면서 날 위하는 척하지 마. 나한테 바랬던 건 돈뿐이었으면서 이딴 가식 좀 부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다 아프나. 미친. 아유. 인수가 없어. 인수가. 어, 전수사 씨! 그 무닭이 덤벼 내일 아침 9시 올 겁니다.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노래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불을 끄고 가만히 창가에 앉아. 벌써 가진 남사야. 야, 돼지 오줌보다 자꾸 굴리다 보니 정이 드는 법인지 가신단께는 겁나 섭섭해 보네요. 뭐? 톱스타 삼촌이 팔씨름으로 마들 삼촌에 이긴 거 보고 지가 겁나 반해부러운지 가기 전에 팔씨름 잘한 법 하나만 가르쳐주고 가면 안 된대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해 무식하게 힘만 쓰는 건 너 같은 꼴등이 나는 짓이야. 아따, 저 진짜 꼴등 아니단께요. 아, 삼촌 미워. 언니 가보실. 시원 가려고? 좀만 기다리지. 깡순이가 톱스타 친구가 무엇을 꼭 줘야 한다고 새벽부터 물질 나갔는데. 저한테요? 이. 됐습니다. 그냥 간다고 전해주세요. 에? 안 되는데. 아, 이거 가다가 입 궁금하면 먹으라고 강정 좀 맹그렀네. 목 막히면 쌍화탕 좀 마시면서 묵고.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요. 응? 그 시계 몇 개만 더 잡으면 될게. 또 무슨 거 시계? 그 시계. 응? 이거요. 뭐야 이게? 아, 성게요. 응? 그냥 가시가 딱 붙인 것이 그 짱하고 딱 똑같아갖고 그 나가 선물나면 주물라고. 뭐? 그 성게가요. 그래, 겉은 뾰족뾰족 가시가 돋았어도 속은 나들나들 부드러워요. 그래, 속을 숨기고 가시를 세워야 성게는 살아갈 수 있을게. 나는 성게만 미안해요. 아니, 나가, 응? 진짜 앞으로 그냥 파이팅한 의미로다가 잡아주려고요. 그게 꽉 채우게 몇 마리만 더 잡아올랄게. 딱 1분만 기다려요, 응? 아니, 됐어. 나 지금 가야 돼. 아, 괜찮다니까. 오광순, 1분 지났어. 빨리 나와. 오광순, 장난치지 마. 빨리 나오라니까. 야, 오광순! 미쳤어 너? 죽을라 그래? 1분이라며? 에? 아, 아 그 뭐 1분은 아니고 그 뭐 아 조금 넘길 수도 있지. 아 그
아 근데 아 은재 너 화를 내고 근데요? 아 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아 꼴이 이게 뭐야 진짜 아 뭐 나가 뛰어들라 그랬대요? 어? 은재 나한테 자꾸 화를 아 도대체 은재 근데요? 에? 아 뭐 설마 그짝이 나 걱정한 것은 아닐 것인디? 이? 미쳤어? 내가 네 걱정을 왜 해? 내가 왜? 아, 씨. 아니 도대체 어째 근데요? 응? 아니 설마 아 그 짝이 날 걱정한 것은 아닐 것인디? 별이 떨어져 죽는 거대요? 별똥별이란 길을 잃고 떠돌던 우주의 별 하나가 지구의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마찰로 불타는 현상이야. 그게 우리 눈에는 별이 빛을 확 내면서 아름답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 죽는 거 맞네. 빛이 다 사라지고 나면 별은 아무것도 안 남은 게. 아... 글쎄. 떠나면서까지 승진이나 부리 쌓고 있어. 의미지. 박치기를 한 대 더 날려주고 보냈었으니. 나 없는 데서 누가 내 역할해? 엄마? 아이, 요새 배 안 탔대요? 아이, 배 어째 안 탔대요? 혹시 뭐 놓고 갔대요? 밤에는 별똥별이 떨어지겠구만. 오광순, 네가. 네가 들어온 거야. 내 프레임 안에.